데이 마지막 대목입니다. 마성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실시간 검색어 가장 많이 찾아본 검색어죠. 김주혁 씨 오늘 발인 영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 연준 금리 동결 그리고 시진핑 김정은의 답전 보냈다. 자, 이 중에 봉도사군 오늘 실시간 검색어는 시진핑 김정은의 답전 보냈다. 김정은이 시진핑 2기 출범 축하 보낸 축전에 대한 답전이죠. 자, 첫 곡 REO 스피드웨건.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늦게 시작한 이유는 제가 작년 전화로 PD한테 늦었어요. 그러니까 PD가 긴 노래를 택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원포인트 뉴스. 원희룡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5분 더 지나갔어요. 네, 뭐 시간이 촉박해요. 조금 좀 줄여서 하면 돼요, 저는. 황금 같은 시간에. 한국당 내일이 D-Day? 아니요, 그거 전에 예. 지금 저 그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국정원 문먼돈 흑역사부터 제가 좀 정리를 예. 좀 해드릴게요. 이게 저기 그 이 국정원 눈먼돈의 역사를 아마 저만큼 언론계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런 사람이 없을 텐데 예. 보고 듣고 확인한 거는 확인한 대로 제가 들은 얘기는 들은 대로 소문은 소문대로 생선살을 바르듯이 제가 잘 발라서 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자, 이게 통치자금의 역사는 지금 전두환 노태우 시절 이제 군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예.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이제 돈을 뜯어냈잖아요. 통치자금으로. 그렇죠. 예. 수천억씩 뜯었죠. 예, 그래서 이제 둘이 합치면 이제 조단위의 통치자금이 그 당시에 이제 했던 거고 그게 그 유명한 이제 그 전노 비자금 사건이에요. 예. 그때는 청와대가 안기부에 돈을 나눠주는 하사하는 구조였대요. 그러다 이제 YS가 집권을 합니다. YS가 집권과 동시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는 이 시간부터 단돈 10원 한 푼도 통치자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요. 기업들로부터. 네. 그런데 웬걸 96년도에 총선 때 1197억 원의 비자금이 안기부 통장에서 나와요. 그게 이른바 안풍 사건이에요. 그런데 안기부는 그 당시에 이게 우리 특수활동비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 YS가 대선 자금 쓰고 남은 돈을 둘 데가 없으니까 안기부 통장에다 넣어놓던 돈이에요. 그게 안기부의 특수활동비로 쓰였었어요. 그러니까 YS는 진짜로 돈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돈 다 쓰고도 남은 돈이 1197억 원이나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92년 대선 때 모아뒀던 돈이 네, 예, 그게 4년 뒤에 96년 총선에도 쓰였는데 그게 1200억 원이나 있었어요. 그때 강삼재 의원 같은 경우가 주머니에다가 3천만 원 봉투 넣고 다니다가 사우나에서 잊어버렸는지도 몰랐잖아요. 그 도둑을 잡고서는 경찰이 막 해서 CCTV 확인해 보니까 너 어디서 훔쳤어 그랬더니 사우나에서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강삼재 그 당시에 신한국당 사무총장인데 자기가 돈 잊어버린 걸 몰라. 그 돈 빼간 거를 그만큼 돈투가 너무 많아 갖고 예, 네,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던 돈 그랬던 시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정권 교체가 돼서 DJ가 대통령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아셈이라는 회의가 열려요. 예. 런던에서. 초대 안기부장은 이종찬입니다. 예. 그 1년 뒤에 이제 국정원장으로 이름을 바꾸죠. 자, 그때는 안기부장이에요. 아셈회에 저도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로 갔어요. 그때 이제 007 가방 두 개에 현금 2억. 그래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입니다.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잘 쓰십시오. 이렇게 딱. 국정원장 시절에요? 예,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딱 출장 가는 비행기에다 딱 실어준 거예요. 그거를. 예.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를 받은 DJ가 돌려보내. 앞으로 국정원 돈 안기부 돈 받아 쓰지 마. 그래서 기자들을 딱 모아두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 청와대와 안기부 사이의 돈 거래의 검은 사슬을 우리가 이제부터 끊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까지 해요. 예. 제가 그래서 그걸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현장에서. 이건 몇 년도예요? 97년, 98년. 98년. 네. 97년 대선이 있었으니까요. 예, 예. 98년 아셈 때예요. 자, 예. 그래서 DJ 때 이제 국정원 안기부의 검은 돈 이제 청와대가 안 쓰는구나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웬걸 차남 김홍업 씨 사건이 터져요. 예. 검찰이 계좌 추적을 쫙 해도 3,500만 원이 나왔어. 이거 어디서 났어? 딱 이렇게 했더니 그게 이제 그때 이름이 국정원으로 바뀌었어 이미. 국정원 예. 돈이었어요.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이 용돈 쓰라고 준 돈이에요. 특수활동비라면서. 예. 권노갑 고문이 또 걸렸어요. 어허. 수표를 딱 추적했어요. 예.
국정원 계좌였어요. 아. 특수활동비였어요. 자, 결국은 청와대는 그렇게 끊었다고 그 당시에 주장을 했지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런 식으로 눈먼 돈처럼 용돈 줄 거 주고 웬만한 데 줘야 될 거 주고 예. 이렇게 윤활유처럼 정치권에서 쓰인 거는 아, 이건 드러난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예. 자, 정권이 바뀌어서 노무현 정권이 됩니다. 김만복 국정원장 유명하시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국정원장이 딱 됐어요. 아, 청와대 참모들을 폭탄. 예, 청와대 참모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쫙 만났다는 거예요. 자, 기업 돈 받지 마라. 노무현 대통령 잘 모셔라. 자, 이거 그러니 내 업무 추진비다. 이거 깨끗한 돈이니까 니들이 이거 써라. 라고 업무 추진비를 떼어서 청와대 참모들한테 나눠서 쓰게 하는 미풍양속이 있었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어요. 소문이죠. 확인 안 된 거고. 저는 이건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는 예.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예. 이거는 문제가 된 적도 없어요. 다만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원장이 기조실장부터 김만복 원장은 자기 업무 추진비를 아껴서 청와대 참모들한테 나눠서 쓰게 해줬다라는 미풍양속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였었어요. 소문으로 돌고 있었다. 그러나 자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국정원장, 기조실장,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참모들이 나눠 썼다. 하여튼 예. 확인된 바 없어요. 예. 자,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옵니다. 뭐 수석, 뭐 비서관, 뭐 이런 저 행정관 이런 사람들 말고 매우 고위직한테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국정원에서 이제 딱 왔다는 거예요. 자, 국정원 예산 좀 갖다 쓰시라 청와대도. 옛날 정권에도 다 이랬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 청와대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예. 얼마든지 쓰시라. 근데 그래서 솔깃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느냐. 뭐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뭐 꼬리표 없으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영수증은 주셔야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벌컥 내면서 관둬라 씨. 누구 잡으려고 그런 거지. 뭐 특수활동비 갖다 쓰면서 영수증 내라 그러면 물론 그냥 종이 쪽지에다 그냥 그 이른바 전문 용어로 가짜로 그냥 영수증 내면 그만이겠지만 그거 그 영수증 내라는 거는 쓰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MB 정부 때는 국정원 예산을 갖다 쓰는 관행이 그 문제 때문에 끊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장이죠. 그것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근데 워낙 고위직이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된 적이 없어요. 예.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주머니 속에 있는 공깃돌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안봉근 이재만 정호선 문고리 3인방한테 월 1억 업무 추진비 떼어주는 미풍양속 수준치고는 대통령 잘 모셔라 기업 돈 검은 돈 받지 말고 그 대신 이거 깨끗한 돈 써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월 1억은 현기환 김재원 조윤선 정무수석 이렇게 바뀌어 나가거든요. 월 500씩 줬어요 지금. 이건 다 800으로 또 늘었잖아요. 지금 이제 진술은 예. 지금 이제 그 용돈 월 500씩 줬다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 지금 이 구조는 대부분 국정원 그 예산은 총무비서관한테 가요. 그래서 총무비서관이 다른 비서관들 행정관들한테 이렇게 쭉 나눠주는 식으로 이게 구조가 됐었는데 예. 이 문고리 3인방 월 1억은 많아도 너무 많다라고 지금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처가 문제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재임 기간 동안에 강남에 아파트들을 하나씩 샀어요. 정호성도 샀다는데요. 오늘 보도는 3명 다 산 거로 나오던데. 자, 그런데 예. 그 뭐 한 9억짜리 10억짜리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아니 돈이... 근데 이제 그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네. 이 아파트를 어떻게 샀냐? 네. 수입의 근원을 자기들이 밝혀야 되죠. 그렇죠. 아니면 그 돈이라고 돈의 또... 출처가 좀 분분명하기는 하죠. 예. 자,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꾸 저 주머니 속에 인마이 포켓 했느냐, 예. 뭐 집 사고 이런 데 썼느냐, 이거 여부. 두 번째, 정치권의 이른바 오리발로 이게 지금 뿌려진 게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희 폭발력이 큰 거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문고리 3인방이 월 1억씩 받아서 이렇게 쓰고 썼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알았느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묵인 없이 그렇게 간들이 컸을까?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거죠. 검찰의 비확인 정보. 네. 예전에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인가요? 네. 차떼기 얘기 예를 들면서 네. 자, 기업들이 이해창 후보에게 직접 돈을 갖다 줍니까? 중간에 이거는 그 배달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는 대통령의 오더로
국정원장이 돈을 주고 이 문거리 3인방이 최순실 비선 의료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쓸 돈이 네. 있어서 그런데 돈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찰 쪽은 보고 있다. 아. 예, 그러니까 윗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고 아랫선에서 이렇게 그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렇죠. 예를 드는 게 차떼기 예를 딱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빡빡 되는데 검찰도 할 말은 없어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검찰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뭐 검찰로 더 넘어간 거 법무부로 넘어간 거 뭐 그때 다 지난번에 다 나왔잖아요. 아, 이거 제대로 조사해야지 이제 검찰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게 기업인 돈 뜯어내는 것보다 이게 더 나쁜 관행이에요. 이게 관행이래 국민 세금 도둑이란 말입니다. 아니 이게. 국민 세금 도둑 아니에요. 우리 원희룡 기자님하고 제 돈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 세금 뭐 조금이라도 뭐 하루만 늦어도 뭐 과태료를 내는 말인데 그 돈. 예. 근데 그 지금 업무 추진비가 지금 5천억 원에 연 예. 2016년 기준 5천억 원에서 지금 조금 빠지는 액수거든요. 그렇죠. 4,500억에서 5천억 원. 이게 이제 이게 영수증 없는 이 눈먼 돈. 이게 그냥 내 주머니 돈처럼 이게 쌈짓돈처럼 쓰는 이 돈이 5천억씩이나 되는 거. 이게 국회가 이거 아무런 이게 저 제어 기능이 없다라는 거. 이거 문제는 문제예요, 이거 지금. 그럼요. 이거 지금 정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지 이제 진짜 문제 되는 거. 여론조사비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해서 5억을 지금 외상값으로 했는데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저 국정원에다가 처음에는 10억을 요구했다가 5억만 받아가지고 외상값 갚았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 얘기 딱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몇 군데다 전화를 좀 해봤더니 말이 안 된대요 이게 지금. 왜냐? 왜냐? 첫째 여론조사 하는데 얼마 들 것 같아요.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들어요. 저희 여론조사 기간. 하고 깊은 관계가 예, 있잖아요. 저희가 정치부 기자하면서 여론조사비 많이 해보잖아요. 예. 1회당 한 1,500만 원 들어가요. 부가세 저 별도 해도. 그렇죠. ARS로 돌리면 그 정도 예, 나오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TK 공천 후보 조사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청와대가 공천 후보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긴 하지만 TK를 해봐야 21개 지역밖에 안 돼요. 예. 거기에서 친박 비박 그거 후보 조사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5억씩이나 나와요? 더군다나 여론조사 기관으로 돈이 간 것도 아니고 예. 행정관 출신의 정치 컨설팅 회사에 주고 그 회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줬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돈이 어딘가 샌 거예요. 이건 세탁. 세탁. 장세탁. 한마디로 딱 나오네요. 예. 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흑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국민들 지금 화났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화났어요. 2992님. 자기들 뭔데 국민들 세금 그렇게 자기 돈 쓰듯 썼던 거예요. 진짜 화가 납니다. 유유. 저는 살면서 이런 한 푼도 절세라고 하는 개념도 없이 따박따박 세금 내는 게 국가에 충성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홍종학 의원한테 좀 배우세요 좀 절세하는 법 싫어요. 네. 근데 그거 사실 홍종학 의원도 대한민국 세무사들 다 그렇게 컨설팅 해줘요. 예. 아 문제 진짜. 예. 그렇게 컨설팅 해준다고 그 덕허덕 예. 받아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도 않고 예. 자기가 장관 될 줄 알았으면 또 그렇게 했겠어요 또. 이상민 의원님 당시 알고도 침묵한 숱한 위인들은 다 까마귀인가요? 왜 지나고 전설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타깝네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 나머지 저 두 개는 간략하게 좀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고민 끝에 최고위 내일 3일 예정대로 연다. 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1번 박근혜 출당 내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바른당 통합파 김무성 의원들 최소 7명 받을 준비돼 있다. 내일 이른다는 거예요. 예. 자 서청원 최경원 의원 출당은 이건 의총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공은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딱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의총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장담을 못해요. 자 예. 그럼 의총 열린다 치더라도 서청원 최경원 출당 의결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도 자신을 못해요. 자 결국은 그래서 최고위원회 열어서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당 조치 할 것 같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여전히 이제 그 팬딩된 상태로 가는데 이게 바른 정당의 통합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 상황은 지속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요. 하나 시간 있으면 예. 좋습니다. 자, 시진핑이 김정은 몇 명 탈당? 7명 탈당한다고요? 최소 7명, 최대 11명. 알겠습니다. 한 표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시진핑. 시진핑이 김정은이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예. 뭐 선대 때부터 좋은 관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자 이거는 예.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우리 한중 관계 복원됐잖아요. 예. 북한한테도 똑같은 걸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한중 관계 예. 복원하자. 자 두 번째 트럼프 다음 주에 오잖아요. 예. 대북 압박한다고 이제 막 이제 쪼겠죠. 자 듣는 척하지만 북중 관계는 우리 한국과 미국의 기대처럼 그렇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Don't worry.
돈 워리. 알겠습니다. 자, 원희룡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빠들의 왕수다. 아,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분들, 기사를 더 전해주실 분들. 자,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정인설입니다. 왜 아마 하면 안 돼요? 본인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요. 그냥 해요, 계속. 다시 소개하기 싫어. 정인설입니다. 네, 자, 손수호 변호사님. 앞으로 이제 손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개로 손수하시라고. 네, 손수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손수해야 돼. 자신납세. 용입니다. 예, 용. 이 중에 용입니다. 아, 아, 이 중에 용이에요? 예. 김용민? 예, 김용민. 오, 예. 용인 그... 백성입니다. 아, 용인 백성. 실제 용인 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선대인 소장이 무슨 용인 시장 나간다? 이런 그. 어, 본인이 뭐 확정 지은 것 같진 않던데요. 본인이 확정돼갖고 여기서 앉아서 얘기하고 왔는데. 아, 그래요? 예, 여기서, 여기서. 아, 그렇습니까? 도와달라고. 어. 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얘기하면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위반될 수 있어요. 어, 저는 못 예. 들었습니다. 저도 못 들었어요. 네. 아, 저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전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예. 예. 무슨 인과관계로 거기 용인시장에, 그리고 사람들 기초단체 시장 이런 게 별로 안 높은 걸 알아요. 국회보다 높은 어마어마한 직책이에요. 인사권, 인사권, 재정권을 다 쥐고 있잖아요. 예. 용인은 더더욱 더 크니까. 100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리고 도농 복합 지역 아니에요? 그럼 예산이 도시보다 훨씬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예를 들어서 농구 한 5천억 돼요. 네. 그 농구 60만이거든요. 또 60만 되는 지역이 저기 어디 있냐면 아산이 있어요. 아. 아산 같은 경우 1억 2천이에요. 1억이 넘어가요. 1조. 1조가 넘어가요. 1억. 예, 서울에 두 배쯤 된다고. 도농복합지역 시골로 가면. 그렇죠. 예. 지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또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노원갑으로 나간다 하면은 서울 노원갑에만 살아야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울릉도 살아도 되고요. 백령도 살아도 됩니다. 네. 네. 주소지가 거기여도 상관없지만 그렇지만은 이 기초 그래도 광역 하여튼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거는 반드시 그 지역에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노원갑 노원갑이 아니죠.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그 이 구의원 구의원인데 이분이 갑자기 집을 중랑구로 옮겼다. 그러면 그 순간 의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위장 전입도 있겠네요. 그러면 위장 전입 글쎄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다 알지 않나요? 저 사람 위장 전입했다는 거. 두 집 살림. 네. 그래서 지상구권 자체가 없어지죠. 다른 타 지역에 주소가 있으면. 네.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하려면 서울시에 주소를 둬야 되고. 네.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려면 서울시에 주소를 둬야. 그런데 주소만 그렇게 두고 실제 네. 거주지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세상은 좀 바로 보세요. 소리가 좀 너무 비슷한 기자의 비판 정신 기본입니다. 비판 정신이야 한국. 기본입니다. 기본. 예. 살면서 뭐 불만 사항 있어요? 많죠. 담배도 갖고 다니셔 불만 갖고. 그 부인이 실수로 예. 한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가 예. 낭패를 본 분도 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아주 낭패를 봤다. 평상시 김용민 씨 표현답지 않고 평상시는 뭐 됐다 이러잖아. 예. 용됐다. 예, 용됐다. 예. 아, 용인 시민 됐다. 아, 용됐네. 아, 용됐네. 용됐습니다. 아, 용인 시장 선거 제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용인 시장이니까. 아, 예. 그 저거 있죠. 그러면은 용씨로 예. 이름 바꿔줘. 예. 김용씨. 예. 손수 변호사 낯설어해요. 예. 네. 아, 예. 매일 짝꿍이 바뀌니까 예. 정이 안 될 수도 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원래 우리 여기 짝꿍이 아니고 원래 여기 누군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살이 조금 나타났네. 자, 국정원 게이트 어디까지 가나. 국정원 게이트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정말 이거 매번 하는 얘기가 김용민 PD님. 네. 나라 안 망한 게 다행이죠. 아, 저건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특히 그 이 국정원. 예, 특수활동비 예. 이걸 청와대에 갖다 상납했고 비서관은 그걸 받아서 뭐 강남에 집 샀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직 규명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의혹이죠. 뭐. 아직은 의혹이죠. 예. 아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이게 나란가라는 말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지난번 기시감이 있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국민들이 현명하고 똑똑해서 예.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들이 아니었으면 러시아 될 뻔했어요. 우리나라. 예. 예?
러시아 네. 또 나름 좋은 나라입니다. 아니 푸틴 이거 들으면 또 총 갖고 오지 않을까? 자. 이 특수활동비라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진짜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그런 반 눈 먼 돈 쌈짓돈인데 네. 사실 국정원이 청와대에 뭐 몇백만 원씩 줬다라는 건 뭐 암묵적인 그냥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5억 원짜리 여론조사하는데 그 돈이 국정원 돈이고 또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국정원장이 바뀌면서 1억 원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3년간 40억 원? 그 시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고리 3인방들이 강남 지역에 기준 시가 기준 9억 원이면 실제는 12억 원, 13억 원 이상 그렇죠. 이상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2년 만에 재산이 확 늘어났다라는 재산이 거죠. 8억 6천만 원에서 13억 1천만 원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이제 당시에는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에서 문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냥 의혹 제기로 끝났었죠. 그냥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찰에 수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네. 살아있는 권력이었으니까요.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셋 다 강남에 그 시기 예.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이게 저도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월 1억 원? 좀 너무 과하다. 일단 이게 사실 뭐 그동안 이런 그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횡령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많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뇌물죄로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그 뇌물죄는 변호사가 할 얘기니까. 여러 가지가 실력을 영역을 침범하죠. 거기까지입니다. 나발에 침범했다가 전쟁 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 네. 아, 좀 맞아 하시고. 예,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돈들이 예. 이제 특수활동비가 있고 또 각 부서에 있는 업무 추진비. 업추비. 예, 그 다음에 예. 그 옛날에 헌재 소장이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동욱 후보자였죠 당시에. 특정 업무 경비 예. 이런 분들이 이런 영수증 필요 없는 돈들이 많은데 쌈짓돈들이 특수활동비가 제일 많고 특히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아 그렇죠. 5천억 원, 4,930억 원, 31억 원이었는데 네. 이게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국방부예요. 1,800억 두 배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 업무, 특수활동비가 곳곳에 이제 안 보이는 곳에 뿌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전 참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그 이 특수활동비를 국회가 뭐 큰 틀에서라도 분류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결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지난 여당, 현 여당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아 뭐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렇게 길길이 야당이 왜 그 특수활동비를 간섭하려 해서 국가안보를 이렇게 위태롭게 만드느냐. 라고 이렇게 두둔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쯤 됐으면? 뭐 반성해 정치권 떠나면 되죠. 아, 떠나고 그렇군요. 반성. 예. 정치, 떠나면서 반성하는. 정치권 떠나세요. 예. 떠나세요. 예. 떠나세요. 원래 이런 특수활동비라는 게 원래 그 대북활동이나 어떤 뭐 대외적인 어떤 정말 비밀리에 추진되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라고 있었던 건데 예. 이게 이렇게 이제 국내 정치에 이런 형태로 쓰였다는 게 참 한심한 거죠, 사실. 네, 그래요. 예. 하여간 그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뭐 진짜 뭐 이런 안보 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수증 첨부 없이 결산 없이 써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 문민적 통제가 없다면은 이렇게 쥐들끼리 나눠 쓰는 거예요. 예.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예를 들었고 근데 이거 그 상세하게 어바웃이나 이렇게 하자는데 상세하게 해도 돼요. 예를 들었고 자 강남구 청담동에 고정감첩이 암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암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거기에 뻗치기 들어갔다. 그럼 뻗치기 들어가면 호텔에 있어야 되고 어디 뭐 먹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거 통칭해갖고 영수증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간첩인데 간첩으로 추정되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생활비 지원을 필요하다. 그럼 생활비 지원했다고 자기가 메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만 원 생활비 지원했다. 네. 눈물을 흘리길래 부가세 별도 5만 원. 아니 그런 거 기록해 놓으면 되잖아요. 예예 예, 예. 그리고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오늘 20만 원 받고 5만 원짜리 마사지 안마를 받았다. 써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네. 야 너 마사지 꼭 받았어야 돼 그러면 뻗치게 하려고 좀 힘들었어요. 왜 이런 걸 공개 못하죠? 아니 대북 그 대간첩 활동이 뭐가 비공개로 되죠? 예를 들어서 정보를 사기 위해서 그런 건
그 국정원 내 또 다른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만이라도 결산할 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절체절명의 그런 그리고 비보도 공개를 전제로 국회 정보위의 결산을 받는 거예요. 예. 정보위는 거기서 취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법적 처벌을 받거든. 예. 거기서 정보에서 저거 하면 되지 결산하면.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럼요. 그런데 예. 그걸 이제 국회의원 한 번 해봐도 이렇게 하는데 네 번 다섯 번 해. 어제 그 이해찬 총 그 총리님 그 장모님. 예. 장모님. 아 장모님. 예, 장모님 아, 예. 장모님 상인데 101세래요. 어. 예, 그 호상인데 갔더니 의원들 3선 4선 쫙 그냥 그 한 7명 제 앞에 앉았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예. 이해찬 총리가 이렇게 한심한 된 듯이 나를 물끄러미 보더라고. 예. 전 초선밖에 안 했고 뭐 저 3선 4선 앞에서 저렇게 강의를 해야 되지 그러고. 손수호 변호사님 네. 법적 문제. 네. 지금 문고리 3인방 중에 그동안 이제 법의 심판을 피해 있었던 예. 두 명이 지금 체포된 상태입니다. 또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는데요. 예.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들어가기 전에요. 네. 저희가 어제 삼변시대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와, 그리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제 망. 검찰 주위에 있는 네. 정보망에서 네. 어제 밤늦게 전화가서 초점을 잘못 잡았습니다. 초점이 뭡니까? 핵심이? 초점은요. 네. 그러면서 딱 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 차떼기 때 네. 이회창이 네. 이재용과 이건희가 직접 차 몰고 와서 돈 줍니까? 이회창한테 다 배달 꾼들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배달 사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은 배달이고 누군가가 결정한 윗선이 있다. 네. 그럼 결정을 기획실장이 합니까? 기획실장이 불었잖아요. 네. 이거는 윗선 국정원과 대통령 사이에서 결정과 오다가 왔다 갔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뇌물구조거든요. 40억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이게 오다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 그 국정원장들이 이게 밝혔다? 이건 삼성 재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뇌물이기 때문에. 뇌물. 돈이. 그래서 이제 그걸 네. 풀어주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들은 예. 이 정보가 과연 신빙성이 네. 있느냐.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의미 없다. 알겠습니다. 이게 돈이 불법적으로 애초에 용도와 달리 오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뇌물이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돈을 이렇게 잘못된 용도로 쓴 거, 준 거 자체가 잘못이죠. 그런데 뇌물이라면은 대가, 돈을 뇌물을 준 사람이 이게 대가성 있는 돈을 줘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돈을 주면서 뭐 자기 자리가 보존된다든지 아니면 그 후에 어떤 그 이권을 받는다든지 네. 기타 등등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검찰이 일단 밝혀내야 해야 되거든요.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박근혜 정권 때 그 잘 나갔다자고 네. 하지 않습니까? 원장이 여러 명 바뀌는데도 계속 그 요직 기조실장 자리를 지금 확보하고 있었 유지했잖아요. 그럼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의심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이제 그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뇌물죄가 원래 이제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처벌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흔히 얘기하는 김영란법이잖아요. 네. 그걸로도 처벌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낮은 거죠. 형사상 뇌물이나 특경가법상 특가법상 뇌물 같은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김영란법은 그 시행일을 봐야 되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전에 작년, 했던 행위라고 한다면 사실 처벌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작년부터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네. 그 이전에 오갔다고 한다면 김영란법은 사실 적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직무 연관성은요? 직무 관련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뭐 외형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무조건 돈 주면 직무 연관성에 바로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대가성 부분인데 입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입증을 해야 되지만 입증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1억 준 게 그 단건으로 형사 처벌 받는 게 아니라 쭉 줬기 때문에 포괄일제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40억?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자기 그 민간인이 주면 너 무슨 대가냐고 입증에 힘이 들지만 공무원과 네. 공무원이 전달된 거거든요. 네.
그만큼 대가성 입증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영장이 한번 발부된 거죠. 왜냐하면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또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해주는 거잖아요. 청구는 검사가 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다 노출되진 않았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법원이 내줄 때는 어허 이 정도야. 네, 그냥 해주지 않죠. 그렇다면은 그 영장 청구할 때 아, 소명 자료가 증거가 첨부가 돼 있을 거고 그게 검찰 검사 차장 검사 티타임 자료를 좀 봤더니 말을 많이 아끼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터뜨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검찰이 공개적으로 수사할 때는 이미 공개 수사하면서 언론의 간을 보는데 그 밑에 갖고 있는 것은 노출된 거에 10배쯤 된다며. 이 안에 혓바늘이 돋아서 말을 많이 아낀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은 대비해야죠. 아니 근데 몇 개 안 나오면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 지금 혀를 뽑는다던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혀에 바늘을 뽑아야 되나요? 아니 근데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게 모자라서 결국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끌어다 썼다. 네. 이렇게 그림으로 봐도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네. 뇌물 받는 사람 돈 모자라서 생활비하려고 뇌물 받아요. 아 그렇죠. 생활비로 쓸 목적이 아니라 뇌물 받는 사람은요 그냥 돈 좋아서 네. 그 갖고 어디 갖고 그냥 자기 개인 용도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나오다 보면 캐면 이상한 관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병기 그 국정원장이 예.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 비선실세 의료 행위들 있잖아요. 아 그거 어디서 돈 나서 했죠? 그거 검증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는 청와대 공급으로 못 쓰거든요. 그렇죠. 영수증이 남아야 되잖아요. 청와대 공급은. 그럼 뭐로 썼을까?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네. 문거래 아니에요. 예. 대통령 차 이거 뭐 해오세요. 그럼 대통령 그거 하는데 한 그 36만 원 드는데 돈 주세요 이래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 실장으로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옮기면서 갔더니 좀 각 수석들이 수석 비서관들이 좀 돈이 좀 없다. 그래서 국정원에 야, 돈이 필요하니까 각 수석실에 돈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줬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단순 뇌물뿐 아니라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가지고 다 나눠주기만 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을 결제했다. 특히나 이제 당시 여당의 총선 관련해가지고 대구 지역의 21명의 후보들. 네. 그것도 특히나 그 지지율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항목까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 특별활동비를 받아서 결제했다. 이것도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수사 의견을 지금 파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상상의 영역인데. 상상해보시자고. 네. 아니, 국정원장이야 청와대 보니까 요즘 이것저것 하느라고 비선 실세들이 의료 그 비공개 의료 행위도 해야 되는데 야 돈 좀 갖다 드려 이러겠어요? 그 우리 비서들이 활동이 많아요. 국정원장이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 이게 조폭들 잡아갈 때 가갖고 김용민이라고 하는 돼지를 네. 여기를 패고 여기를 패고 조폭 두 번 그렇게 지시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머리털 얼마 안 남아. 때리고. 아니 머리털 얼마 안 남았는데 기분 나쁘다 약해. 이름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네. 조폭 잡을 때 논리예요. 그냥 대통령도 그 돈 매달 1억씩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예. 옛날에 뭐 대통령께서 예. 아유 저 친구 저 교통사고로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 한 게 그 상대방 보고는 그걸 그대로 공작을 이행하라라는 신호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전달될 거예요. 수 있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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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에 그 조금 전에 여론조사 얘기 좀 이어가면요. 예. 그 이른바 진박 간별 여론조사를 했던 그 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관의 이제 대표가 예. 설립자가 저도 여러 차례 방송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오. 네, 최근까지도 이제 여론조사 같이 하진 않으셨고요. 네, 여론조사 같이 하신 건 아니고 대구 지역에 근거지가 없어가지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좀 활발하게 방송에도 출연하던 분이 대표로 있었던 그 기간에 정부 때 그렇죠 예뭐 예. 지금도 출연을 하고 아주 오래된 분이죠 키 커다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그래? 내가 아는 그분이 아니네 네 그래서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아이 뭐 아니 아직 뭐 예 네.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아니 뭐 LC라고 하겠습니다. LC요? 네. 한국 사람의 LC가 어디 있어요? LC. 네. 뭐 LJ만이에요? 네.
옆에 K피디님 계시니까. 아, 예, 예. 예. 누구지 아시죠? 김용민 피디님. 아, 그럼요. 제이 앵커님. 예. 아니, 근데 저는요, 그, 과연 여론조사 비용으로만 썼을까? 아, 혹시 이른바 진박 후보들한테 실탄으로 공급했던 건 아닐까? 그렇죠. 그런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번에는 많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 털어내야 되는데 이걸 그 전에 이렇게 봐야 돼요. 검찰이 이걸 이전에는 몰랐겠냐. 아. 예?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또. 예. 과거 진짜 썩은 살 다 도려내고 새로 시작해야 되고 과거 검찰 싸고 BBK 하면 엉터리 수사해갖고 정봉주 감옥 보내고 정봉주가 누구더라 어서 많이. 어? 이제 와갖고 뭐 다스를 곧 밝혔다. 아,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한테 박수를 보내요. 예. 그분도 4년 동안 당했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는 검찰도 과거에 안 했던 거 다 털고 그때 안 했던 사람도 다 밝혀내야 돼. 이름 얘기할까요, 제가? 참으세요. 예. 충신은 저밖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 충신은요? 예. 다들 듣고 싶어서 하시는데. 예. 아이고. 우리 이현희 님이 제가 나와서 예. 좋다고 하시네요. 아, 저도 좋아요. 예. 우리 김영민 피디는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아,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출마를 또 한번 해볼까? 시작. 욕 나올 뻔 했어요. 자, 전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송하셔서. 정봉전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어우, 재밌어요. 김용민 PD, 그리고 네. 정인설, 뭐 또 대답을 해요. 정인설 기자님? 정인설입니다. 기자 소개 중이죠. 네. 아, 손소 변호사님? 네. 아, 이분들의 방송 분량이 혹시 많다.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예. 아니, 원래 김용민 PD가 나오면은 김용민 PD가 말을 많이 해요. 몸무게 순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거 비하해요, 몸. 아니, 아, 그렇구나. 그럼요. 아, 바뀌었어요. 아. 어, 머리털 순으로. 머리털 숫자 그것도 비하해요. 아, 그렇습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니까 비하, 몸, 그, 외모 갖고 비하하지 마시고 댓글 딱 올라오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인격 순으로 그러면. 인기 순으로. 그것도 그거 비하해요. 인기. 다 비하야. 손소 변호사님. 네. 어떻게 된 거죠? 뭐가요? 구속영장 청구. 어. 청구했고요. 예. 오늘 오후 3시로 영장 실시 심사, 구속전 피자 신문 일정이 잡혔다고 하네요. 일단 둘은 구속된 거죠, 현재? 아니요. 영장이 발부되어야 구속되는 거고 지금은 체포영장. 48시간. 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돼서 체포된 상태고요. 네. 긴급 체포된 거 아니면 아,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네. 구속영장으로 지금 갈 수 있느냐 그 과정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발부될 겁니다. 왜냐면은요. 혐의 사실의 소명, 범죄 사실 소명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또 하나 이 두 전 비서관이 그동안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가지고 여러 차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저기도 안 나왔잖아요. 헌재에도. 네. 연락도 잘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사실 도주의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중인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 정부도 증거라면 다 조사하겠다. 여기서 이전 정부라고 하면은 박근혜 정부의 이전 정부니까 이명박 정부로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문장만 보면은 직전 정부면은 이명박 정부로 한정되지만 이전이라고 하면 그 앞도 다 포함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워딩만 보면. 어, 그건 다 해야죠. 이게 사실 아, 증거 나오면 다 해야죠. 검찰의 말이 항상 원칙론적인 범위를 넘잖아요. 예. 이전 정부도 증거 나오면 다 조사하겠다. 아니. 증거 나왔는데도 조사 안 하겠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 전은 그랬다는 거죠. 아하. 아니, 말은 안 했죠. 아니 그 전은 그랬다는 함의가 담겨 있는 거죠. 어. 근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얼마죠?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데 액수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이전 정부라고 하더라도 아, 공소시효가 네네. 만료되지 않았을까.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뇌물 액수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아니 이미 40억으로 치고. 40억으로요? 예. 40억으로 치면 엄청 많이 남았죠. 그렇죠. 아니 예. 이전 정부도 40억.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돈에 대해서 한 수 위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오. 아 직전 정부? 직전 정부. 직전 정부. 아 직전 정부. 뭐 아니 아니 박근혜 정부 말고 예. MB 정부. 그러니까요. 직전. 돈에 대해서는. 아 전전 정부네요. 예. 박전 정부 이전 정부. 아, 네.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예.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차고도 넘친다 공소시효가. 아 네. 그렇죠. 여유 있다. 아 여유 있다. 시간적 여유는 많은데 국민들의 여유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내의 한계. 아, 이미 넘었죠. 아예 인내 한계. 네. 정말 빨리 그분이 가서 크리스마스를 좀 없이 우리끼리. 없이요. 네. 아, 오늘 그 경향신문 인터넷판 기사 보니까 이재만 안봉근에 이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도 뇌물 수술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아, 자백. 자백. 보도 자체가 근데 뇌물을 자백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금품 수수를 자백한 것인지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금품 수수는 자백을 했고 기사 타이틀은 아, 네. 뇌물 수수 자백이고 기자들은 원래 좀 확인이 좀 덜 돼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비하하지 네.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지금 직업 비하를 이렇게 PD는 어떻습니까? PD는 아니, 저렇게 큰 소리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일부 인정한 거예요. 아 걸렸나요 지금? 말렸네 오늘. 일전에 비하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니, 기자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품 받은 거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품 받은 것은 뇌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높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연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기사를 써도 되겠지 하면서 뇌물로 바로 간 건데 일단 금품 받은 건 인정을 한 거고 네. 우리가 오늘 얘기했듯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금품이 오갔으면 뇌물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렇죠. 대가성 네.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제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느닷없이 와서 서울시 공무원한테 안녕하세요. 네. 돈 주고 갑니까? 급한 게 없는데? 그럼 서울시 공무원 이게 무슨 돈이어서 저 제주시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자고요. 이러고 돈 주고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개콘입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돈을 줄 때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네.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아 그것도 네. 정우성 씨가 나한테 돈을 준다 하면 내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돈은 문고리 사 모든 권력은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한다라고 하고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돈을 줬을 때는 자리 보존을 보장받든지. 그렇지.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당신 그 기획실장에 계속 있도록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그럼 녹음해 두세요. 이럽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예. 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데 예전에 그 전임 기조실장들의 그 평균적인 그런 재임 기간이 재직 예.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그걸 훨씬 뛰어넘는 장기간 동안 원장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있었다고 한다면 세 번 바뀌었잖아요. 네. 세 번 바뀌었나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네. 국정원 기조실장은 어떤 자리냐면요. 네. 국정원은 이렇게 그리드 격자처럼 딱딱딱 나눠져 있어서 네. 내 부처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 일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는요. 네. 국정원장, 네. 비서실장, 기조실장 이 사람들 전체를 보고 있죠. 아 차장도 모르나요? 차장도? 대체로 아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그래서 어느 곳에서 정치 관여 이런 게 일어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못하게 하려면은 그 국정원 내에 연수원 있어요. 핸드폰 안 터지는데 핸드폰 다 반납하고 들어가는데 그런데다 몰아놓습니다. 그런 일 못하게 누가 개연성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 그래서 기조실장은 어떻게 하냐면 국정원장 예를 들어갖고 대통령 임명해요. 네. 그럼 대통령 임명하면서 국정원장을 기조실장도 그 라인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네.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견제하라고?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 같은 팀 내의 다른 계보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국정원장이 바뀔 때 기조실장이 늘 바뀌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도 안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 당연히 이현수 기조실장은 뭐 자리 보전을 위해서 문고리 권력들에게 돈을 상납했다. 근데 지 돈으로 상납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또 뭐 횡령의 뇌물이 같이 또 성립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자, 아이템이 너무 길어진다고 네. 재밌다고 계속 하라 그러지만 우리가 다음 아이템에 있죠. 국감 얘기를 해야 돼요? 국감 예. 베스트 명장면 그걸 준비해 오셨어요? 김영민 PD님이? 저는 이제 이진복 정무위원장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이번 그 국감에서 나름 빛을 드러낸 그런 3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그 부산역의 삼진어묵 있죠? 예. 네, 유명하죠. 여기 그 임대료로 수익금의 38%를 내는 그런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그 사진도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 38만 원을 임대료로 내는 이게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탄식을 금치 못했던. 예. 근데 사실 이진복 의원은 이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국회의원은 아니고 김연아 의원이라고 마음은 떠난 자유한국당 네. 의원. 부동산 전문가죠. 예. 예, 예. 그분이 먼저 줄기차게 작년부터 제기해왔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코레일, 그 부산역을 관장하는 코레일에서 아주 뭐 크게 혼이 났습니다. 예. 한번 그 부분 한번 좀 삐딱하게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예. 이게 그 수입에 대해서 예. 퍼센트로 이제 그 임대료를 내는 거라고 한다면 예.
수입이 적으면 네. 또는 없으면 임대료 네. 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8% 너무 심하죠. 그렇죠. 장사가 잘 된다는 전제로 보면 되게 높은 건데 또 이런 구조의 계약을 반기는 또는 이런 구조의 계약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할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익이 안 나도 벌금을 네. 물린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아유, 예.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황당하다. 보통 유통업에서도 네. 매출 대비로 임대료를 많이 수수료를 떼가는데 수수료란 때 명목으로 보통 20, 30%씩 떼가요. 백화점이나 네. 예, 마트나 예. 이런 데서도. 30% 그 브랜드에 따라서 다르죠. 좋은 브랜드면 좀 작게 적게 내고. 좀 후지 나쁜 이제 조금 이제 브랜드 명성이 좀 처지는 데는 좀 많이 떼고 그리고 이 계약 구조도 좀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게 안정적 계약 구조가 아닐 거예요. 아마. 네. 그 부산역 주변에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 이제 손소 변호사 얘기한 거에 대한 답변인데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자동 돈이 떨어지 그러면 자동 나가는 거예요. 갑질 중에 슈퍼 갑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무슨 갑질이 아니냐? 슈퍼 갑질. 네. 슈퍼 갑질. 그럼요. 예. 네. 미국애들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슈퍼 울트라. 슈퍼 울트라 빅. 엿은 아니고. 아, 이거 옛날에 쓰시던 용어 아니에요? 슈퍼. 미국애들이 이름 왜 못 알아듣는지 알아? 슈퍼 갑질. 왜 못 알아듣는지 알아? 왜요? 한국말이니까. 갑질이 한국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부산역 주변의 임대료 예. 상황을 봐도 예. 부산역이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아까 20, 30%라는 그런데 이렇게 돼갖고 백화점에 입점한 데들 있잖아요. 예. 다 30% 넘어요. 이 백화점도 좀 조사해 줘갖고 이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그 부정적 그걸 등에 입고 갑질하는 데들. 아, 무척이 많아요. 네. 이건 다 조사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준보. 이진복 의원에 김성수. 이어서 김성수 의원 MBC 네. 기자 출신이죠. MBC 얘기하다 울었죠. 예, 그렇죠. 그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앉혀놓고 예. 질문을 안 합니다. 예. 대신에 이 고영주 이사장의 언행을 간단히 요약하면 내 생각만 옳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모두 비정상이고 모두 유감스럽게도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것이다. 과대망상이다. 과대망상인 사람에게 뭘 물어보고 정상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요. 고영주 이사장 글쎄요. 진짜 뭐 국회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평생을 공안검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 나라의 그 이른바 빨갱이들은 자기가 다 한눈에 보고 있다라는 네. 식으로 뭐 미국의 그 메카시를 연상케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궁예. 예, 궁예 관심법. 예. 그런데 사실 고영주 이사장이 이제 그 영화 불임에 이제 검사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 이분은 수사 검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조사받은 분들 얘기야. 그런데 이분이 뭐 자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불임 사건 연루자가 검사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지만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요? 그러니까 불임 사건의 피의자가 고영주 검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고영주 이사장이 이 보수단체 집회 다닐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수사 검사가 아니었으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대망상이네. 진짜. 예, 그 이제 그런 의미에서. 꿈속에 들었나? 글쎄 말입니다. 그 MBC의 지금 보도가 공정하고 많은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뭐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예. 것도 참. 아, 저는 이제 뭐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 경향성을 갖는데 예. 예를 들어서 다수가 동의할 때는 그거의 신빙성을 좀 내 주장과 다르더라도 좀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수일 경우. 다수일 경우. 예를 들어 그 60, 70%가 지지하는 어느 지장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신고리 5호기, 6호기 저도 그 페이지에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500명이 모여서 수기를 거쳐서 계속 진행해라. 그리고 이제 그쪽 그 보수 진영 사람 만났더니 그 뻔한 결과 나올 거 50억을 냈어요. 근데 제가 좀 황당하더라고. 그 돈이 그렇게 쓸 데가 없었던 쓸모없는 돈이었나요? 난 아주 좋은 과정을 거쳐갖고 우리 사회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뻔한 결정을 왜 4,50억을 써요? 그렇더라고요. 뻔한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전제가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뻔한 결정으로 하고 뭐 안 좋게 보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니까요. 예, 요 방송에서 누가 나와서 그랬어요. 아, 그래요? 어느 변호사가요. 오. 예.
하여간 그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이사장 이야기가 네. 또 있었고 또 한 명은 이제 그럼 저는 고영주 이사장 그거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공산화 됐습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됐는데 소신대로 안 하잖아요. 소신대로 안 해서 지금 공산주의가 안 됐다. 아.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 그 새벽 2시에 유튜브 그런 거 보다 보면 괜히 엄마 컴퓨터랑 뻥 쳐갖고 깨버리고. 네, 오늘 이제 방송문화진흥회가 고영주 이사장 해임안을 놓고 네. 뭐 회의를 하는데 네. 뭐 5대 4로 돼 네. 있기 때문에 뭐 큰 5대 3이요. 5대 3? 예. 5대 3인 게 4, 3대 2요. 3대 2. 네? 아, 저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이제 예. 5대 4. 예. 5대 4여서 뭐 무리 없이 예. 회의만이 가결될 것 같습니다. 그 파업하는 현장의 기자들 MBC 가족들 이렇게 보면요. 얼른 정상화 시켜야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뭐 개인 월급 올려 달라고 파업합니까? 국민에게 사랑받는 방송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파업 끝나면요. 그 공적 목적을 위해서 그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본봉 다 챙겨줘야 돼요. 그런 판례가 있더라고. 그래요? 있어요. 아, 대법원인가요? 어딘지 모르... 아, 대법원이죠, 판례가. 그래갖고 그게 사측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 파업의 개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상호 합의해서 정리해 준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아, 아마 뭐 할 그렇게 해준 경우에 그게 뭐 문제 없다 뭐 그런 판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는 뭐,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네. 만주 변호사죠. 만주 변호사. 네, 만주에서 네. 이제 좀 실력이 있어서 좀 내려서 어디까지 내려온 줄 아세요? 함경강. 신의주요. 신의주. 들어왔어요. 이미 국내 진입하셨네요. 그 진입했어요. 네. 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그 옛날에 이런 농담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요. 너 신의주에 살았다며. 그렇네요. 예. 잠입 탈출입니다. 예. 그리고 신인 줄 얘기하면서 예. 마치 북을 아름다운 사회로 묘사했기 때문에 찬양 고무. 예. 불고지죄도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거 너 신인 줄 그걸 왜 방송에서만 얘기했어? 미리 안 했어. 아 여기도 불고지죄 세명이다. 예. 그렇지. 듣고도 예. 듣고도 신고를 안 했으니까. 예. 이런 사회 살았다는 걸 우리 10대 20대 성 그 젊은 분들은 얘기하면 이해랄까. 네. 그래도 뭐 그 비슷한 사회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 네. 아, 비슷한 사회 진짜. 아 복고풍이었었어요. 이명박 예, 예, 박근혜 대통령 빈티지. 뭐 남산에 가진 않았지만. 예. 예. 거의 준하는. 지금 김영민 PD가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네. 왜 좋아하죠? 자기 분량 부분에서 계속 늘어지니까 행복하네. 아 저 블랙리스트 이번에 예. 국정원에서 내놓은 거 보니까. 있어요? 우리 저... 정봉주 의원님이라든지 김어준, 주진호 두 분, 세 분은 없는데 전 있습니다. 오, 아, 그래요? 네. 우리 기존에 많았었으니까. 예. 아니, 감옥 갔는데 무슨 블랙리스트야? 네, 그렇지. 이 세 분은 자, 사실 국감 하나만 더. 이 세 분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살생부에 오르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자, 김종대. 240번입니다. 네, 김종대. 예. 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요. 네. 미국에서 전술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없는 전술핵을 배치해달라고 자유한국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미국 가가지고 요구했다가 아주 뭐 미국의 원성을 자아내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전술핵을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일단. 모르면서 예? 다시 배치해달라고 지금 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의성 기자님 전술핵이 뭐예요? 전략핵에 비해서 좀 약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좀 맞춤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전술핵은 이미 없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건 없는데 이제 나토에 예. 나토에 쓰고 있는 거 전 세계에 남아 있는 게 400~450기 정도 돼요. 이렇게 비행기로 실어날라고 떨어뜨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핵배랑 위험하고 다 폐기 처분했다 그러고 네. 핵배랑 잊어먹어갖고 네.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오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포터블 이동 가능한 걸 전술핵이라고 하거든요. 네. 비행기로 이동하거나 뭐 차로 이동하거나 사람이 이동하거나. 네. 그 전술핵이에요. 그 전략핵은 미사일에 장착해서 쏘는 거고. 인간어뢰. 예. 인간어뢰는 전술핵이에요. 전술핵이구나. 가끔가다 한 번씩 툭 던지는데 네. 원격결에 웃어버려요. 아니 이게 그 전술핵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쓰지 않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그 전략자산. 이거를 거의 뭐 안 쓰는 말이래요. 이 말을. 그래서 전략자산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걸 굉장히 이제 의아해한다고 합니다. 미국 기자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직접 번역하면 strategic asset. 부동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부동산. 아, 이거 예.
목적이 있는 목이지. 거네요. 그러니까, 목이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딱 어울리죠. 아니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에셋은 목 좋은 데다가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 그래서 저희 기자들은 전략 무기라고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전략 자산이라는 걸 많이 쓰고 특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할 때 전략 자산이라는 말을 써서 네. 제가 전략 무기로 옮기고 싶은데 말을 근데 전략 뭐, 자산을 쓰는, 자산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략 부쪽 부동산인데 전략 미국에서도 국방부나 그런 그 관료들이 좀 애매하게 좀 뭉뚱그려서 좀 회피하고 싶을 때 쓰는 용어인데 기자들이 대놓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기냐? 뭘 말하는 거냐? 계속 질문하면 그때 대충 회피할 때 쓰는 말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상가에서 제가 그 누구죠? 김현종? 네. 통상교섭본부장. 통상본부장. 거기 계셨어요? 아니, 그 이제 제가 있으니까 절 중심으로 다들 모이잖아요. 네. 김현종은 앞에 계셨고 옆에는 문정인 특보. 예.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미국과 한걸 갖고 이제 둘이 영어로 개념 규정하면서 이제 저도 영어를 좀 아니까 하는데 야 문정인 특보가 김현종 본부장보다도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영어의 개념 규정이나 이걸 미국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른바 보수지에서 왜 문정인 특보를 그렇게 공격하는 줄 알겠어요. 이분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논리가고 미국과 중국 이런 사람들 다 설득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75년부터 미국과 계셨으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을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인정도 우리는 인정이지만 이런 표현을 써요. 있는 것을 동의하고 하는 것을 recognition. 레코나이즈의 그 명사 recognition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awareness로 가자. 알고 있다. 인지. 인지 그냥. 가치적 개념을 빼고 이런 얘기하는데 김현종 본부장도 근데 김현종 본부장도 완전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진짜 전략적 표현들 군사 안보적 표현들은 저는 평상시에도 문정인 특보를 존경하고 있고 이제 몇 번 대담도 하고 그랬는데 네. 어제 보고 아니 이 나이 드신 분이 콘텐츠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공격을 받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가서 스트래티직 에셋 그러면 어디 부동산 투자합니까? 영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위축이 됐습니다. 네. 에셋까지는 아는데 이게 저도. 이게 전략적 그 진행. 네. 전략적 진행. 김용민의 입을 막아라. 네. 게스트를 조용히 만들고 아, 예. 동무대로. 자, 다음 아이템 청학교. 청학교라는 건 뭐 아실 분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유치원 입학 전 온라인 유치원 입학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치원에 입학을 하려고 하면 이제 입학 신청을 보통 유치원에 직접 가고 가야 돼요. 아니면 유치원에 있는 홈페이지를 했는데 이걸 다 모아두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유치원을 가든 세 곳 이상 자료를 보고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국 그 유치원 많이 통합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래야 하는데 이제 사립 유치원들이 다 빠진 거죠. 왜요? 국공립 유치원은 다 들어왔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의 들러리가 되기 싫다라면서 최근에 사립 유치원들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하는 것에 반대해서 계속해서 뭐 그 휴업한다고 했다가 다시 물렀었잖아요. 제가 예, 그런 일들이 있어서 두 차례 휴업했다 물렀었다 휴업했다 물렀었다 그걸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사이 그것도 기자들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체 사립 유치원 중에 뭐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4%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늬만 온라인화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리고 저 왜 그렇죠? 그 지금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그렇죠. 국공립 유치원 확대.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 지원 없는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립 유치원은 더 많이 지원하지 않나요? 뭐 개수가 많으니까 다 국공립 유치원 하는 겁니다. 하는데 개별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는 것도. 하는 만큼 하는데 결국에 뭐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기엔 밥그릇 싸움이죠 사실. 국공립 유치원은 늘리는 건 다들 좋아하잖아요 학부모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점점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사립 유치원 들어가려고 엄마들이 요즘 엄마들은 이제 30대 엄마들이니까 이 인터넷은 능하잖아요. 그렇죠. 밀레니엄 세대 안에 인터넷을 끼면서 태어난 세대니까 딱 들어가는데 우리 동네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정윤석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 어?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 그 소비자들 국민들을 이렇게 피해줘도 되나? 하면서 점점 마음이 떠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본인들한테 손해일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흔히 유치원 로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유또라고들 예. 많이 하는데 유치원 좋은 유치원 특히 국공립 유치원은 사실상 힘들고요. 10명 지원하면 한 명도 안 되고. 단설 없고 병, 네. 그다음 병설도 없어요 많이.
그거 한 50대 막 이렇게 돼요. 맞습니다. 네. 몇 년 기다려서 못 들어갔는데 저도 유치원 떨어져서 아는데 애들에서 예. 예. 좋은 사립 유치원들만 몰리는 거예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사립 유치원이 다 같은 게 아니라 그 동네 유명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몰려요. 그러니까 그런 유치원들은 이런 전산화 안 해도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이거 힘든 게 제가 우리 이제 딸이 고2인데 그 걔가 유치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이었는데 네. 신청을 하면 뭐 박 터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줄 서 있고 그래갖고 새벽부터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그래 딱 갔죠 그랬더니 아 국회의원이? 네 제가 갔죠 이제 신청하러 네. 딱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아 우리 집사람 손 뻥만 치고 왜 이래 도대체 그래갖고 교장선생실로 가갖고 이제 등록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어제 끝났어. 뭘 잘 와 그러면? 그리고 아니, 이 교사수야 보기 한심한 거죠 이게 교육이 교육에 있는 분이 이게 딸 유치원 하는 것도 평소. 아 저도 사실은 네. 말이죠 저기 태랑 초등학교 SS잖아요 자산 전략 자산 전략 침묵 자산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갔더니 줄 서 있는 건데 결국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딸 결혼하셨어요? 아, 결혼했네요 보니까. 오, 총각으로 예. 보였는데. 애가 벌써 셋인데. 어, 그래요? 셋째를 이제 유치원 보내려고 갔는데. 오호. 아, 이게 안 돼가지고. 아, 여기 아빠구나 진짜. 예, 안 돼가지고. 아빠 될 수도 있었네. 안 돼서 예. 저기 딴 유치원 갔는데 그 유치원을 뭐 행복한 유치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불행한 유치원 다닌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다닙니다. 왜요? 그 저기 원하는 유치원이 아니어서. 아, 괜찮아요. 예. 그래도. 다 하늘의 뜻이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면 목사 아니에요? 아 전도사요? 네 전도사입니다. 네. 그 전화해가지고 불행한 유치원 잘 갔냐고 우리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혜영님 사립 유치원 정말 어이없네요. 이래서 아이 키우기가 더 힘이 듭니다. 자 여기 혹시 사립 유치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주구나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현상이 그렇다는 거고요. 4%가 들어왔대요. 현재 그러니까 어제 기준 4% 4.2%였는데 예. 들어올 땐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이 온라인화 된 것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직접 가서 할 겁니다. 여전히. 예. 어우, 양산에서도 왔습니다. 예, 양산인데요. 0279님 여기 양산인데 일반 사립 유치원도 20명 뽑는데 500명 넘게 대기 중이에요. 암담한 현실입니다. 유치원이 대학 입시보다 치열하네요. 자, 근데 세 분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인사하세요. 네. 아.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양산에서도 우리 KNN 러브 FM을 통해서 예. 네. 자, 전 광고 듣고 4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주 정치쇼 4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잘잘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음식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 이걸 왜 하죠 우리가? 자, 약사이면서 푸드라이터 정재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잘잘법 취재 전담 권혜리 SBS 문화과학부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이 그 코너가 관심들이 높아요. 네. 먹는 프로 하면 요즘은 실패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먹는 프로 하면.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예. 예. 여전히 피 선배 들어오실 때만 놀래요, 약간. 아, 제가 멀구나. 죄송합니다. 기자가 이게 마이크하고 안 친하면 안 되죠. 아, 이 우리, 정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저기 우리 방송 나가는 거 다 알려주세요. 왜냐면 이게 서울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105.7 부산 나가고 아. 오늘부터인가? 아 그래요? 가청권이 오늘부터요? 200만이 더 늘었대요. 아, 근데 우리 PD가 그 국정원 PD예요. 내가 하는 곳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응? 이순신 PD면서 국정원 PD예요. 안 알려줘 나한테. 내가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창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 이러고 99 막 이 네. 채널 얘기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네? 정한성 PD가. 근데 오늘 사실 주제가 연대 나왔어요. 네. 오늘 주제가 네.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뭔가를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아 그때 그래갖고 네, 제가 네. 그렇게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 통하셨네요. 미쉐린 가이드. 네. 미쉐린. 네. 미슐랭의 미쉐린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미슐랭. 네, 영어로는 미슐랭이고 미슐랭. 불어로 하면은 미슐란에 갈 거예요, 미슐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쉐린은 타이어, 그다음에 네. 뭐 미슐랭은 미식가이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혼재를 하면서 좀 혼동을 줬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하는 네, 이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 미쉐린 가이드로 통일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언론한테. 네.
아니 그 누가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타이어 선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곳곳을 가면서 맛있는 음식점을 찾고 네. 뭐 그렇게 해서 기원됐다 그러는데 뭐 기원 권 기자님이 아마 그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시작한 거예요? 얘들이? 네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도로 여행 안내서 같은 거 내면서 예. 100년 전에요. 120년 전에 그 회사에서 도로 여행 안내서 같은 걸 내면서 지나가다 왜 고속도로 식당 같은 거 예. 안내해 주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게 기원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맛집이라기보다는 가다가 뭐 이런 데 식당 있고 하니까 예. 여기서 요기 하면 된다 이런 거를 그때는 인터넷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을 좀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었는데 1926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생긴 지 한 26년 지난 다음부터 별점을 주면서 이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도 유료 책으로 전환이 돼서 팔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출발 자체가 여행하고 관련된 거여가지고 이게 이제 별이 뭐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책을 가지고 왔는데 별 하나는 가다가 그 길에서 멈춰서 가볼 만한 식당이고요. 별 두 개일 때는 가다가 길을 빠져나가가지고 먹고 다시 길로 돌아올 만한 그런 가치가 예. 있는 식당이고 별 세 개는 별 세 개는 아예 그냥 거길 가보려고 여행을 떠나는 거야. 아, 그 별 셋이 네. 최고예요? 네, 별 셋이 네. 최고죠. 신라 호텔에 별 세 개짜리 뭐 음식이 생겼다고, 음식점 생겼다고. 네. 아,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에 지금 간식, 서울에 간식 두 분이죠. 군데가 뽑혔죠, 네. 별 세 개로. 네. 그냥 우리끼리 막 별 주면 안 돼요? 아니 사실 그렇긴 하죠. 네. 네. 우리도 뭐 요새는 워낙 뭐 맛집 가이드 같은 것도 있고 네. 그 중에서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것들이 점점 이렇게 좀 추려지면 사실 꼭 미슐랭 가이드가 아니어도 우리끼리 제가 다른 프로 하면서 이제 그 맛집 소개된 집의 애환 이런 걸 들어봤더니 소개되면요 박이 터진대요. 한두 달 지나면요 썰물 빠지듯 다 빠져나간대. 그리고 또 간 사람들은 소개받고 왔는데 너무 맛이 없다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게 그게 이런, 오늘 주제 아니에요? 네, 그게 이런 평가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경우도 있죠. 분명히 이제 그 평가서나 이런 데 나오기 전까지는 음식 질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거는 적은 수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객들이 왔을 때고 맞아요. 줄을 섰을 때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음식 방송 중에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무슨 뭐 날짜별로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요일 미식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소개가 되면 줄을 SBS 길게 SBS 음식 대전 뭐 이런 거 없나? 저희도 하나 만들어야죠. 있어요. 있어요. 맛집 네. 저희 프로그램도 하나 있어요. 있죠. 네. 네. 뭐예요? 타이틀이? 갑자기 생각나는 그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그 없어지지 않았나요? 무슨 뭐 3대천왕 네네 그거는 지금 죄송합니다. 자사 프로그램은 몰라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게 소개가 되고 나서 줄이 길게 늘어서면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소개된 다음에 오히려 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폐업을 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장사 잘 되는데 네.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내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좀 뭐 적당히 돈을 벌고 인생도 네. 좀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거기 묶여갖고 네. 그걸 폐업하는 경우 못 봤는데 독특한데 그거는. 아 있어요. 네, 있고 반대로 이제 그런데 소개될 걸 미리 알고 잘 준비를 해가지고 아하. 줄을 길게 늘어섰는데도 그 관리를 계속 잘해가지고 또 대성공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하죠. 항상 이제 어떤 평가라는 게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등수에 민감하거든요. 믿을만 하냐 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네. 됐죠. 작년에도 발표했을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 또 시끄러운 것 같아요. 뭘 발표했는데요? 미쉐린 가이드 2018 서울. 네. 아, 올해 거는 예. 올해 거는 다음 주 수요일에 나와요. 아, 다음 주 수요일 날 11월 18일이요. 11월 18일이요? 아니요. 11월 8일. 8일. 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두 번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러니까 그 별 3개까지 주는 거 말고 그 3만 5천 원 밑으로 가볼 만한 식당에서 빕 구루망이라는 다른 리스트가 있어요. 좀 대중적인 식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미슐랭 가이드에서 뽑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제 나왔어요. 48곳이. 그게 이제 내년께.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다섯 군데가 빠졌고요. 네. 17곳. 군데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짐작을 해봤을 때는 아마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도 빠지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새로 추가된 데도 있을 거고 이제 좀 가늠해 볼 수는 있죠. 참고로 좀 냉면집들 좀 많이 포함됐고요.
그 48개 중에? 48개 중에. 사실 우리나라 유명한 좀 평양냉면집들 많잖아요. 예. 그런데들 저도 냉면 엄청 좋아하는데 예, 그런데 좀 가보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가보셨을 만한 데들이 몇 군데나 있어요? 48군데? 냉면이 6곳이었나? 제가 좀 했었는데 예. 그 뭐 여의도에 유명한 냉면집이랑 뭐 이렇게 몇 군데 논현동은 안 나와 있어요? 논현동 아 제가 가져왔는데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네. 어 근데 말씀하시는 그 집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냉면 좋아하시죠? 네. 저도 딱 하면 생각난 데가 있는데 이름 조금 긴 집이 네, 그 집은 네. 없었어요. 네. 자 이렇게 발표되면 네. 저기 다 믿으면 돼요? 아니요. 근데 이게 논란이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원래는 이게 프랑스 안에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프랑스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 문제가 있는 게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책 보고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는데 예. 요새는 해외에도 인터넷에 뭐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권위가 좀 많이 떨어진 면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게 비즈니스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도 들어가고 유럽 다른 나라들 또 이제 뭐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게 프랑스, 유럽을 벗어나면서 미쉐린 가이드 자체가 지나치게 후해지고 조금 너무 비즈니스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반론도 많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순수 어찌 보면 이제 그 과거에 좀 순수하게 시작했다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좀 있지 않았었나? 순수하진 않았었어요 처음서부터? 뭐 사실 이 미슐랭 가이드가 만들어지는 데는 예. 그 미슐랭 타이어의 이미지 좋다 이러고 이거가 늘 목표에 있어요. 근데 그게 딱히 순수하지 않다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말 일반 사람들을 뽑아서 그 암행어사처럼 보내서 맛을 보게 하고 하는데 그걸 다 미슐랭이 월급을 줘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만 20명 넘게 활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러네요. 그 평가 리스트예요. 오프라인 평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근데 또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할 때 그 예. 미슐랭 가이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인 미식가들이 좀 이걸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슐랭 가이드에 들어가면 좀 평가를 받는 지역이 될 거다라는 식의 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미슐랭 가이드가 갑자기 2015-16년에 아시아 쪽에 뭐 싱가포르, 상하이 한꺼번에 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전하고 전에 진출했던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때랑 좀 달랐던 게 우리나라 싱가포르, 상하이 같은 곳은 정부에서 광고를 좀 거기 댔거든요. 미슐랭 가이드에. 뭔가 짬짬이가 있었던 것 같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예. 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퀴즈니을 좀 알려야지 생각하는 나라에서 원칙적으로는 좀 그런 프로모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로비라고 하면 너무 어감이 강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걸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그렇죠. 완벽하게 이렇게 예. 순수한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 투자를 한 거가 문제보다 이제 네, 이 그렇죠. 회사에 뭐 이렇게 투자해준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도 많아요. 네. 광고를 한.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에 근데 제대로 평가하냐 이거죠. 그게 이제 논란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에서 그런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뭔가 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좀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 정권의 특징이 모든 걸 다 감추고 자기들이 뒤에서 이제 하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지난 정권은 네. 완전히 부정적으로 묘사하시네.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랬어요. 아 문화도 그랬구나. 차은택한테 미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맞물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했는데 광고비가 예. 비밀이에요. 근데 사실 그 광고비를. 여기서 또 차은택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미슐랭 가이드 이제 2년 전에 들어올 때 막 좀 이렇게 많은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미슐랭 가이드 신뢰도 자체를 그거를 갖고 이제 얘기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여기 이제 그 재단에 돈을 댄 곳이 이제 한식재단하고 관광공사거든요. 이제 한식재단이 그 나중에 미르재단이랑 이렇게 좀 시끄럽죠. 그런 부분이 미르재단하고 또 관계가 있어 한식재단이? 정확히 말하자면 이 미슐랭 가이드 관련된 게 그 한식재단에서 돈을 대긴 했는데 예. 그 후에 그 한식재단이 미르재단이랑 이렇게 사업이 좀 나눠진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됐죠. 이거는 제가 맞아. 프랑스의 무슨 예. 그 요리 학원도 그게 우리나라에 그게 미르로 갔어요. 예. 그게 미르로 갔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걸로 간 건 아니고 미슐랭이 그걸로 간 건 아니고 분노 게이지가 솟기 시작하네. 미슐랭에도 이게
선택과 최순실의 입김이 들어왔을 거라고 근데, 생각을 하니.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비약이지만 네. 개연성은 네. 다가올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창피한 면은 있는 게요. 예. 지난달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세계적으로도 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헤드라인이 뭐라고 났냐면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돈을 주고 이제 미쉐린 가이드를 후원을 했는데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미국의 도시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 이렇게 내놨는데 왜 이 얘기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실었냐면 워싱턴 DC 있잖아요. 예. 거기도 이제 그 가이드가 나왔는데 워싱턨 DC 미셸린 별 받은 음식점들인 그래서 워싱턴도 가이드가 나왔어요. 이게 DC인지 저 아니, 워싱턴인지 DC라는 표시가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워싱턴 스테이트는 이쪽에 있고 저 중부 쪽에 있잖아요. 아, 제가 이걸 급하게 가져오다가 그걸 확인을 안 했는데 아, 워싱턴 DC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나왔는데 이제 서울 것만 해도 200페이지가 넘거든요. 예. 근데 이 워싱턴 DC 거는 108페이지짜리로 굉장히 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우리도 혹시 돈 주고 한 거 아니야? 라는 뭐 이제 그런 의혹도 약간 있는 거고. 그리고 워싱턴 그럼, 예. DC 자체가 인구가 서울에 비유할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 식당 수나 네. 이런 걸 보면은 저희가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저건데 네. 행정 수도인데. 그렇죠. 예? 인구가 뉴욕, 많지 않죠. 뉴욕은 예. 훨씬 많겠죠 우리보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얇은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기사 중에 보면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마카오, 홍콩, 방콕, 싱가포르 이 도시들은 전부 이제 미쉐린 회사 쪽에다가 어느 정도 후원을 해주고 그쵸? 가이드가 나왔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그 회사 부사장이 여기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돈이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근데 돈 들어간 건 또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네. 비용이 좀 들으니까 자국의 레스토랑을 좀 소개해줘라. 그렇죠. 네. 그래서 선정은 그렇죠. 너희들이 해라. 네. 네. 선정은 너희들이 하고 다만 네, 네. 늘 적자보고 비용이 든다고 하니 네. 우리나라 레스토랑을 소개하고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비용의 네. 일부를 대마.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거기까지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원칙적으로는 사실 약간 정부 사이드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알리는 아니에요. 광고니까. 네. 근데 차은택이 있어요? 아, 그건 없다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뭐냐면 네. 그렇게 후원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네. 평가가 얼마나 공정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네. 수준. 네. 그런데 또 한 차례 이게 시끄러워졌던 게 영국의 이 음식 비평가, 미식 비평가 네. 중에서 앤디 헤일러라는 분이 전 세계에 있는 미쉐린 별 3개짜리 레스토랑 다 다녀봤다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별 셋을 받았다는 레스토랑을 가보고 나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가본 별 3개짜리 레스토랑 중에서 제일 형편이 없다라는 식으로 혹평을 한 거예요. 프랑스 영국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굉장히 시끄러웠죠. 야 이거 정말 서울의 미쉐린 예. 가이드는 이거 좀 서울의 그 3스타 받은 게 몇 군데예요?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요. 네. 저 둘 다 가봤거든요. 네. 그분 견해 동의. 백퍼. 백퍼. 백퍼 동의요. 그런 분도 있고 예. 국내에서 좀 국내 베이스로 활동하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면은 정부 조금 그런 약간 와달라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 레스토랑들 자체에서 예. 좀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좀 제기하는 외국인 미식가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글을 쓰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 음식점이요. 네. 로비할 수 있어요. 그건 음식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느냐. 글을 쓰는 미슐링 문제인 거죠. 아, 로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학교 가고 막 뭐 그 선생님한테 그런 건 이제 지금 못하면 네. 돈 주고 우리 네. 성적 올려달라 그러면 돈 주는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성적 올려줘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미슐린은 늘 이렇게 좀 퀘스천마크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 미슐린 상당히 100년 넘게 권위 있는 가이드였고 예. 또 그 중에 일부는 그 약간 신비성 좀 신비성 전략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네. 그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누가 하는지를 알리지 않아서 정확한 이 체크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로비를 받은 걸까? 아닐까? 그거를 사실 누구도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 그 별을 받은 레스토랑들이나 그렇지 않은 음식점들이나 왜 우리는 못 들어갔냐 아니면 왜 우리가 쟤네보다 별이 적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두 분이 워낙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거. 그 미슐랭은 미드란 얘기지. 말란 네. 얘기지. 근데 이제 저는 네.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 게 네. 아무튼간에 외부의 시각으로 이제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식당들을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서울의 음식을 음식점들을 평가를 한 평가서들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각으로 본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미쉐린이 이제 새로 나온 거고 한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뭔 아니냐면요. 우리가 이제 입맛하고 취향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대한 게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레스토랑을 갔는데 내 입맛에는 전혀 안 맞는데 아 음식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진짜 훌륭하다. 라는 곳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음식점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건 별 두 개, 별 세 개, 별 하나 다 아까운데 나한테는 이게 최고인 것 같다 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더 미식 문화나 이런 게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저도 네. 청담동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별 세 개를 그냥 붙여버릴까? 아니 미슐랭 하지 말고 금호 붙여갖고 금호 타이어니까. 금호 3스타. 근데 이제 미쉐린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음식을 이제 레스토랑들 가이드를 만들거나 순위를 매겨주거나 하는 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튼 가장 브랜드 가치가 있도록 성장시킨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게 지난 시기 확장을 하면서 신뢰도 의문이 또 제기가 되고 있긴 하고요.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네. 전 세계에서 음식점 평가를 하는 가장 유의미한 기관인 것은 맞다. 네. 근데 일본의 경우가 예. 사실 일본의 뭐 도쿄라든지 이런 도시가 프랑스 파리보다 더 별이 개수가 많아요. 맞아요. 일본은 맛있는 음식점이 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경우에도 네. 그게 사람들이 아 이거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될 정도로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몇 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게 매년 이게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정말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믿을 만한 수준인지에 대한 게 어떤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쯤 우리 네. 그 별 세 개 있는 게 같은 지역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 예, 네. 같은 지역. 아주 중... 같은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네. 그 같은 지역인 것 같아요. 동은 아, 구는 아니, 다르죠. 아니요 네. 그 서울 안에 둘 다 있긴 하고 예. 하나는 강북, 하나는 예. 강남에. 어 그래요? 그렇죠. 네. 둘 다 가본 것 같은데. 하나는 호텔에 있던데. 네, 하나는 네, 호텔이죠. 네. 지금 음식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해도 돼요. 하고 지금 게 확 먹었는데. 아니, 아니. 이번에 그 지적을 받은 것도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음식도 음식인데 또 거기에 네. 더해서 거기서 제공되는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가격이 과대하게. 네. 네. 아니, 그래서 그건 있어요. 그 해외에 사실 홍콩이랑 싱가포르는 네. 그러니까 2,000원, 3,000원짜리 국수하는 집들이 별 한 개를 받은 곳들이 나왔어요. 그 세계 최초로 노점에 노점 식당인데 노점 카페인데 네네 뭐 돼지고기 국수 이런 게 2,000원짜리 싱가포르에서 받은 곳도 있고 근데 거기 사장님들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값을 올리지 않겠다. 원래 받던 게 이거니까 했는데 이제 아 이제 미쉐린을 받고 나면 정말 이렇게 좀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그런 아. 것들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불만들도 사실 소비자들 사이에 좀 예. 있거든요. 예. 네, 그 신뢰도와는 별개로 좀 그런 부분은 홍콩 사장님을 좀 배워주셨으면. 네 이제 우리가 사장님은. 이런 평가서에 네. 대해서 재미 삼아서 볼 수는 있지만 문화라는 건 사실 어떤 우열을 가리거나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아카데미에서 무슨 뭐 상을 줬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아, 무슨, 정말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블로그 그 글 보고 음식점 갖고 저는 100%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 갈 때 아예 블로그 기사를 안 보고 가요. 그 가서 직접 찾는데 너무 잘 찾아갖고 그, 내가 글을 쓰고 싶다니까. 블로그 하세요. 아, 그건 안 될 것 같아. 너 다른 일이 많아. 근데 진짜 블로그를 네.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죠. 아, 그러니까 사실 말하지 않, 그러니까 뭐 그 안 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뭐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됐습니다.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사실 좀 연관이 있는데 그냥 말 없이 그렇게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니까. 그러니까 김은홍님 네. 말에 나 100% 동감. 동네 주민들도 안 가는 그런 식당 맛집이라고 방송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런데 로비했고 했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딱 있는 거 아니에요. 한미라님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모두 실망하고서 앞으로 안 가려고요. 제 말에 100% 동감하는 분들.
근데 이제 공감하는 얘기만 할까 저는 맛집이라는 예, 맛집이란 말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예. 가서 혀가 즐거운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 조금 더 즐기는 차원에서 예. 여러 각도에서 보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마지막에 까이는 질문 답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